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 PD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젊은 시절 이 책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읽으면서 주먹도 불 끈지고 가슴도 막 뜨거워졌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11.6%였는데요. 2016년 11.8%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10년에 히트쳤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 기억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째 이렇게 아프기만 한 청춘들에게 혹시나 얘들아 아프니까 청춘이가 이런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쯤 우리 청춘들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네 이런 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2018년 4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더 생생한 경제, 더 상생하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검색어에 계속 오른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일난다라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방송 들으시는 20, 30대 여성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볼 정도로 꽤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을 세계 최대의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이 4천억 원에 사간다라는 뉴스가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사의 획을 그은 일이라 할 수 있어서요.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윤석찬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평론가님은 인쇼, 인터넷 쇼핑 하세요? 아, 저도 하죠. 주로 뭐 사세요? 뭐, 저런, 주로 운동 기구들. 아, 운동 기구. 뭐, 예, 뭐, 요즘 또 운동화도 한 번씩 사봤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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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정도죠. 인터넷 쇼핑이 확실히 쉽고 값도 좀 싸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요즘 하고 계신데, 예. 일단 이 뉴스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대의 화장품 업체 로레알이 이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난다를 4천억 원에 사간다. 네. 이거 맞습니까? 뭐 스타일난다가 말 그대로 네. 날랐죠. 비상을 했는데요. 네. 아직 사실은 뭐 샴페인을 터뜨릴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일단 로레알이 일단 사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거고 우선 협상 대상자. 네. 바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한 10군데 정도가 입찰을 해서 네. 그중에서 이제 최고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겠죠. 로레알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뭐 전체적인 그 인수가 완전히 합의 단계에 이른 건 아니고 네. 한 70% 정도, 60, 70% 정도의 어떤 선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모든 뭐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일단은 10개의 업체가 네네네. 이 스타일난다에 관심을 가졌고 네네네. 그중에 우선 대상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로레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4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떤 기준으로 이 4천억 원이 책정된 게 궁금해요. 원래 그 김소희 대표가 7천억 원 정도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일반인들은 그 M&A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인수합병할 때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책정할지 의문인 사항이 네.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계산이 됩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이 회사에 과연 영업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의 현금은 어느 정도 있느냐. 뭐 부채는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순현금 흐름 하에서 이 회사의 장래성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 그런데 네. 이제 스타일난다 같은 경우에는 뭐 2016년도에 한 1,300억 매출. 네. 그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정도 매출이 기대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와. 나름대로 뭐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네. 사실 뭐 규모에 비해서는 뭐 한 4천억 정도가 그 시장에서는 보통 4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가 네. 약간 적정가다. 네.
뭐 그런 거고 김소희 대표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아, 그럼요. 7천억 정도를 불렀겠죠. 네. 근데 한 3개월 정도의 협상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4천억 정도 선으로 조율이 서로가 되지 합의를 않을까. 얼추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2016년도에도 한 번 이 M&A 시장에 나왔었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네네. 누가 뛰어들었고 왜 무산됐나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현대백화점도 뛰어들었었고요. 아, 네. 네. 텍사스 퍼시픽 그룹이라고 해서 네. 일종의 사모펀드죠. 재무적 투자자들이요. 그냥 돈만 대고 경영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나중에 좀 올라가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그걸 사실 되파는 그런 쪽에서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김석희 대표가 한 9천억 정도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그 협상이 결렬된 이유고 네. 두 번째로는 세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사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세무나 회계 관련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좀 부족했겠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돼가지고 일단 협상은 2016년도 거는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예. 확실히 대단한 회사기는 해요. 네네네. 스타일 난다.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날았는데 고속비상했는데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스타일란다가 뭐야?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네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일단 규모로 따지면은 네.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이미 중견기업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매출이 뭐 1280억 원이라고 그렇죠. 종업원이 한 500명 정도가 얼추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매출이 1000억을 넘어서 1300억 정도 되니까 일단 중견기업 수준을 넘어섰죠. 뭐 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동대문 시장에 옷을 갖다가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네. 단순히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센 언니. 그 다음에 좀 섹시한 컨셉. 네. 20대 초반에서 뭐 30대 정도의 발랄한 느낌을 추구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졌다는 게 제일 그거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9년도에 3 컨셉 아이즈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갖다 런칭하게 되죠. 네. 사실 이때부터 이제 이거 매출액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인테리어 업체. 뭐 식음료 업체까지 포함하고 있는 참 대단하네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중견 기업, 네. 중견 그룹 거기 뭐 그 정도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김소희 예. 대표가 35살이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동대문 시장에서 옷 사 입고 저도 센 언니인데 이 지금 이분은 지금 35세에 수천억 자산가가 됐어요. 도대체 네. 김소희 대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네. 이 일 시작하게 됐는지도 이쯤 되면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옷가게는 무지무지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을 계속 졸랐대요. 지하상가에 가면 옷가게가 조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점들이 그걸 좀 하나 내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돼, 안 돼 했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내가 온라인 쇼핑몰 하지 하면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동대문 시장에 옷을 갖다가 뭐 보통 라벨갈이라고 하잖아요. 동대문 시장 옷에 그 상표를 띄어내고 자기들 상표를 붙이는 방식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건 그 상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만의 동대문 시장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나름대로 스타일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로열티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회사가 강해 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 거죠. 입에서 입소문, 입소문에 의해 가지고 그걸 써본 사람들이 아, 독특하다. 네.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 그 자기들만의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일종의 팬덤층이 형성이 되면서 네. 회사가 고속 성장하는 배경이 됐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예. 온라인 쇼핑몰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김소희 그렇죠? 대표가. 예, 그렇죠. 예, 예. 2005년 2000년대 예, 예, 예. 초반이니까요. 예, 예, 예.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옷만 파는 게 아니고요. 이 아까 네. 말씀하신 그 화장품 3 컨셉 아이즈. 이게요. 뭐 네. 지금 세계적인 화장품 유통 채널 세포라를 통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7개 국가에서 60개에 가까운 매장을 두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브랜드죠. 그렇죠. 자체 개발한 브랜드죠. 근데 이 브랜드가 굉장히 독특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봤어요. 네. 근데 첫 번째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가령 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그게 중국 내에서도 이미 브랜드 순위가 한 5위 정도 제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일본 네. 중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일본 중학생들이. 네. 그다음에 중국인 유커들이 제일 선호하는 브랜드가 바로 네. 이 3 컨셉 아이즈라는 브랜드랍니다. 네. 그만큼 브랜드 가치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러면 경제평론가로서 많은 기업들도 보시고 또 자체 평가도 하시고
하시고 그럴 텐데 네네. 도대체 이 스타일 난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특이하다. 네네. 팬덤을 형성했다라고 네네. 하셨지만 네네. 어떤 게 좀 특징이 있었을까요? 뭐 특정 연령대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슬로건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나는 노는 물이 달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 지금까지 가져온 그거예요. 네, 진짜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로레알에서.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제가 봤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가령 네. 오피스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입기에는 좀 약간 그래요. 근데 뭔가 좀 개성이 있고 네. 나는 니들과 달라. 그 사실은 뭐 20대 초반이라든지 1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실험적인 욕구도 강하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옷을 좋아하는 거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죠. 자기가 써보니까 괜찮고 멋있고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면서 사실은 뭐 마케팅에 엄청난 비용을 갖다 투자할 수도 없는 네. 조그만 업체가 이렇게 커다란 기업으로 부상하게 된 거죠. 대단합니다. 예, 예, 예. 또 특징적인 건 이제 로레알이 세계 최대 화장품 업체인데 네네. 그런 화장품 업체가 자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든 자체 화장품에 결국 관심을 가져서 매각에 뛰어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부분이 이 로레알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를 사로잡았을까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 앞으로 부상할 국가는 결국은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인도. 뭐 그렇죠. 인구수로 뭐 어마어마하니까. 네네. 근데 이미 스리컨셉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 브랜드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특히 뭐 태국, 뭐 홍콩, 인도네시아 등의 거점을 마련해 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레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단 뭐 욕심이 날만 하죠. 네. 특히 자기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기초 화장품 분야에 진력을 하는데 이건 색조 화장품 분야니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지 대규모 투자가 없어도 사실은 M&A만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아시아의 거대 시장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시장에 이미 진출할 수가 있으니까 로레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점을 노렸겠죠. 예, 예. 이런 경우가 또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사실 우리나라 그 K-뷰티 특히 화장품 네. 업계들이 외국 기업에 팔리는 경우는 종종 있고요. 지금도 네.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만 해도 카바코리아 같은 경우 중국의 그 마스크팩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죠. 네. 자그마치 3조 원 넘는 가치에 팔렸습니다. 사실. 아. 그리고 지금도 뭐 그건 유니리버가 인수를 했고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이 사실은 인수를 갖다 계속 타진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김소희 스타일란다 대표가 기사를 보니까 100% 지분 중에 70%를 팔 것이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30%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김소희 대표는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나요? 일단 있어서. 경영에서는 손을 떼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분의 재능이 있으니까 사실은 디자인이라든지 개발 기획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활동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성공한 정말 뭐 쇼핑몰 1세대 신흥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일란다 케이스를 설명해 드렸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한 3명 정도 인터넷 쇼핑몰을 예, 예,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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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예. 이런 쪽에 좀 성공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한다면. 글쎄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네. 2016년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인터넷 쇼핑몰이 100만 개를 넘어갑니다. 와, 100만 개면 뭐.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사실은 그거 어떤 자기가 튀려고 그러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네.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초창기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람들의 포커스나 주목을 갖다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 정도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쇼핑몰 그러니까 그 통신 판매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엄청난 대기업들이 1년이면 수천억씩 적자를 보면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소규모 인터넷 쇼핑이 살아나가려면은 그래도 역시 그 김 대표의 어떤 방식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 네. 남과 다른 어떤 컨셉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자체가 어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스타벅스가 추구했던 것처럼 감성과 문화로 반드시 연결시켜야 된다. 나는 남들과 달라라든지 아니면 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천착을 하지 않으면 사실 평범하게 해가지고는 이쪽 분야에서는
뭐 분명히 망합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물건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을 이길 수 없으니 그렇죠. 어 예, 예. 조금 뭐 값이 싸다든지 아니면 컨셉을 분명하게 해서 아, 그렇죠. 예, 차별화된 예, 예. 전략을 예, 예. 하는 게 아마 예. 이 기업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 비법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경제평론가시니까요.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도 이게 참 성공 신화고 예, 예. 어, 제가 앞서 청년들 실업률 얘기도 했지만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예. 대기업에 팔리는 게 예. 저는 조금 약간 씁쓸한 마음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 배가 아픈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네. 평론가 입장으로서는 어떠세요? 사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어떤 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좌우를 하겠죠. 그렇지만 네. 기업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은 더 커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어떤 특정하게 그 창립자가 꾸준하게 회사를 키워가지고 훨씬 더 큰 회사를 만드는 경우들도 물론 있죠. 네. 그렇지만은 그 김소희 대표 같은 경우라든지 회사를 그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욕심보다는 사실은 자기는 다른 데 재능이 있으니까 가령 제품 개발이라든지 네.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거에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렇지 그런 거에 네. 집중을 하고 물론 뭐 돈 벌죠. 네. 돈 버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은 사실은 뭐 어떤 비즈니스 10년 이상 했다고 하면은 지겨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이것저것 다 안다는 것 자체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요? 예, 예, 좋은 예. 모델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오늘 생생 인터뷰 쇼핑몰 1세대 우리 스타일란다가 로레알의 4천억 원에 매각될 수도 있다는 네,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렇죠. 그 뉴스 전해드리면서 의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민권 1:1 프리미엄 화상 영어 플라스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나도 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유해성분 없는 친환경 립스틱 립 올마이티율 립 유해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 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당첨자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 그룹이 패션몰 스타일란다를 4천억 원대에 사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스타일란다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여성 의류와 화장품을 파는 기업의 형태를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10대들 사이에서 인터넷 쇼핑을 줄여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쇼 2번 행쇼 1번 인쇼 2번 행쇼 샵 0945 우물전 0945로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문자 기다리면서 2부로 갈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의리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우라차차 상생경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웃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님 개그맨 정범균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가 그 을일의 인사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 네. 오, 이때쯤엔 좀 나른하기도 하시잖아요. 더 나른해져요. 그 인사 들으니까. 아니, 별 말씀이요. 메뚜기 우리 개그맨 정범균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데 어떻게 힘이 안 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범균 씨한테. 네네. 보통 우리 메뚜기, 그러니까 유재석 씨 닮은 개그맨으로 처음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유재석 씨는 사실 갑 중에 갑이잖아요. 네네. 그런 분의 이런 그림자까지는 아니지만 늘 이미지가 겹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보고. 네. 아, 그렇게 피해 안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죠. 너무 의례 자세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살이 많이 쪘어요. 조금이라도 달라지기 위해서 살을 많이 찌웠습니다. 아유, 유재석 씨보다야 훨씬 잘생겼죠. 무슨 소리입니까? 올드를 대표하는 우리 정범균 개그맨인데. 네, 게시판 폭파당해요. 네. 아, 원조 메뚜기님보다는 잘생기셨어요. 네, 아유, 아니에요. 그래요. 하고 재밌으시니까 여기 으라차차에 나오시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오겠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아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열심히 해보실랍니까?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좀 배우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을 누군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을은 을 중에서도 을,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주인공을 소개할 때 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 지금 되게 당황하시는데요. 이동재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 협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이동재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당황하셨어요. 이 음악 나오니까 미스코리아 등장하는 음악.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음악은 저희가 자주 네. 못 들어봐가지고 네. 단지 이런 것도 좀 생활화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는 이 의뢰차차에서만큼은 을이 갑이다. 을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고 싶다. 이래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최고의 대우는 미스코리아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아마 이 미스터 피자라는 이름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막 관련 뉴스들이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날 것 같습니다. 이 미스터 피자 얘기하기 전에요. 협의회장님, 이 가맹점주 협의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님들이 모여서 친목단체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슈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고 또 대표성을 갖다 띄고서는 네. 본사와 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돼버린 거죠, 지금요. 그 예능으로 모였는데 완전 다큐가 된 형태네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친목 모임이셨는데 네. 그리고 또 장사 잘 때는 정보 교류도 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사가 막 행포를 부리니까 예를 들면 막 광고비를 뭐 엄청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로얄티를 갑자기 뭐 올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 본사 회장이 다른 잘못한 짓을 해가지고 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맹점주 협의회로 정식으로 출범하셨는데 마침 이제 가맹점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가맹사업 공정화하는 법률인데 네. 그게 가맹사업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법역에서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본사한테 정당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들어오신 노동3권 있잖아요.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우리 헌법에 노동3권으로 되어 있는데 가맹사업법의 가맹이권이라고 합니다. 가맹점주 모임을 만들고 네.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비록 뭐 파업할 권리까지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이 땅의 을들도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당한 권리나 네. 꼭 해야 될 이야기를 하셔라. 네. 이렇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시민위원장님은 이런 걸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니까. 게 없어요. 네. 아니 저도 이런 법은 전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은 있고 공정거래는 아시는데 최근에 이제 하도 우리 사회 경제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또 프랜차이즈가 일반화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법이 얼른 만들어서 규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있다 보면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해요. 시민들이랑 일반 분들이랑. 근데 억울하신 분들이 찾아오니까 네. 듣다 보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이동재장님이나 저희 같은 시민단체 간사들이 민변의 변호사님들 협력을 구해가지고 법안을 내는 거죠. 이런 네. 법을 만들어주세요. 고쳐주세요. 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노조위원장 같은 건데 어느 회사든 노조위원장들이 조금 미운털이 박히거든요. 아니 협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본사에서. 과거에는 이제 본사가 멋대로 가맹 해지를 한다거나 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시민단체나 뭐 정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 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한 거네요, 정말로요.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미스터 피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스터 피자 입장에서는 싫죠. 야, 저거 어떻게 빨리 뺏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스터 피자가 발전하려면은 하나의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내부 고발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내부 고발자들이 회사의 발전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맹점 주들이 행복해야 미스터 피자에서 피자를 먹는 사람도 행복할 텐데. 근데 사실은 지금 범균 씨나 저 같은 사람들은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그럼 미스터 피자에 있었던 이 갑질 이야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뭐 대표적인 갑질은 과거에 뭐 식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직접 구매가 가능한데도 네. 뭐 중간에 누구를 끼워넣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대표적인 어떤 갑질의 경우고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물건 자체를 갖다 시중에서 정말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어떤 회사의 로고만 찍어서 그 비싸게 판매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게 사실 가장 어떠냐면 대표적인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맹점이라는 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기존에 네. 노하우가 쌓여 있고 또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맹비를 뭐 작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내고 가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네. 준비하는 과정. 처음에 오픈할 때 가맹점비를 낸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가입했으면 그분들이 장사 잘하게 하고 그러면 본사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가맹점주도 행복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즈, 피자집은 치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한 통에 한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네. 회장에 친동생이 하는 치즈 유통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통에 막 10만 원 하게 팔게 만드는 거예요. 사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를 해라 그러는데 동네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면 디자인 똑같이 해서 한 3천만 원에 할 수 있는 건데 본사가 지정한 업체한테만 하는데 1억을 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꼭 미스터 피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최근에 가맹점주들이 당했던 것들. 그다음에 시중에서 뭐 한 5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나무젓가락을 뭐 50원으로 판다든지 막 이러면서 그걸 강제로 막 판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가맹비도 내고 또 로얄티도 내는 가맹점주들도 있거든요.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네. 근데 그 로얄티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광고료를 내라 그래요. 이미 로얄티도 냈는데도 어떤 경우는 근데 광고를 내서 광고를 잘하면 좋은데 광고를 제대로 안 하면서 광고를만 네. 막 엄청 뜯어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사는 점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받아가는 게 많으니까 무조건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맹점주들은. 우리 길 가다 보시면 피자집, 편의점, 뭐 커피 브랜드 너무너무 밀집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아, 저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장사가 되실까. 그죠. 먹고는 살 수 있고 이런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런 행복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주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옛날에 그 노동자들 노조 만들듯이. 그러면 네. 점주님이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본사에 항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안 하셨어요?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반응이? 어깨에 관행이다. 관행이다. 네. 타사와 또 그렇다. 뭐 저희들은 이제 하는 얘기가 타사가 그러면 꼭 그래야 되느냐. 그럼 모든 걸 다 똑같이 해라. 그럼 또 그렇게 못하고. 과연 예를 들어서 본사가 경비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타사랑 똑같이 해라 그러면. 네. 네. 그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죠. 그 대신 본사가 유리한 부분은 다 관행이다.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요. 말씀 들으면서 어쨌건 미스터 피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업체들이 다 이렇게 업주들이 생기는 거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맛도 통일되게 해야 되니까. 그건 중요하죠. 치즈도 동일한 걸 써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동일한 치즈를 쓰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평한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이 아니라. 피자집을 하나를 운영을 하면은 피자집에서 재반 경비를 빼고 남는 것이 한 5%. 어쩔 때는 많이 남는 데는 10%, 아주 적은 데는 5%, 3% 이 정도 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유통을 할 때는 20%의 마진을 남기고 유통을 합니다. 단순한 유통인데 20%의 마진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는 저희들은 실제로 가맹점에서 만들고 사람을 쓰고 해서 하다 보면 경비를 빼고 나면 5% 뭐 3% 이 정도 남는데 네. 그건 단순한 유통을 배달만 배송만 해주면서 단순히 그거에 의해서 20%의 마진을 남긴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네. 또 심지어는 식자재의 마진이 남는다 그러면은 로열티를 받지 말든지. 그렇죠. 로열티를 받는다면 식자재의 마진을
없이 가든 최소한 줄여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로열티도 받고 식자재 마진도 받고. 2중 3중 부담을 우리 가맹점주들한테 지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최고의 이제 부담 가는 건 소비자예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피자 한 판 먹으면 2만 3천 원 정도 합니다. 아, 비싸, 비싸. 그것도 이제 거기에 피자 먹습니까? 콜라 들어가죠. 맞아요. 그 다음에 갈릭 소스 들어가줘야 되죠. 피클 추가해줘야 되죠. 거기 그 이거 고구마 네. 이거 넣으면 또 3천 원 예. 추가돼. 그 다음에 애들이랑 먹다 보면 또 스파게티 하나가 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피자 하나 시키면 3, 4만 원 나가요. 이게 통신사 할인카드가 없으면 피자가 엄두가 안 나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맹에서 20% 마진 빼주고 그럼 본사 아 우리 또 마진 5%거든요. 총 25% 마진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땐 한 판 팔면 본사에서 30% 이상 마진일 것 같은데 한 요것만 조금만 빼줘도 사실 이제 소비자가 조금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20%가 한 10%만 돼도. 네. 왜냐면 본사도 벌긴 벌어야 되니까 이게 예. 자선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20% 이익을 10% 정도만 좀 해줘도 사실 소비자들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많이 팔아서 그렇게 좀 이익을 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가맹점주들도 이렇게 비싸게 팔아서 소비자한테 싫은 소리는 듣는데 사실 받아가는 건 없으니까 진짜 이득은 본사만 취하게 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주 정봉균 우리 선생님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두 번 방송인데 이렇게 똑똑해질 줄이야. 아유,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실 줄이야. 파악이 빠르셨는데. 네. 본사가 많이 가자면 많이 갈수록 가맹점주들이 힘드시잖아요. 저기 필수 의무 구입 물품이라는 게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동일한 이미지, 그렇죠. 전일적인 이미지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브랜드를 공유하고.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뭐 햄버거 패치라든지. 뭐 예를 들면 치킨집이면. 뭐 아주 질이 좋은 뭐 닭고기 거기다 소스 이런 건 필수 의무 물품이라는 거 이해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절임무라든지 뭐 그다음에 부대 물품이라든지 네. 뭐 콜라라든지 이런 건 가맹점 선생님들이 굳이. 알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시중에서 좀 절임무까지는 예. 그래도 좀 해줘야 됩니다. 뭐 절임무는 같이 오케이 절임무도 예민하신 분들 있어요. 맞아 맞아. 무는 치킨에 꼭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절임무 예민하신 분들이 아주 예민하고 네. 맛을 찾는 분들 BBQ에서 네. 또는 뭐 멕시카나에서 이 절임무가 네. 더 맛있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소비자들이나 본사 생각에 이건 반드시 우리 점포에서는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게 있으면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가맹점주들도 네. 인정을 하는데 네. 불필요한 것까지 막 다 네. 의무 본사가 의무적으로 사게 만들고 그것도 폭리를 끼워서 그다음에 설령 의무 물품이다 하더라도 너무 시중보다 너무 비싸면 그렇죠.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네. 오늘 의라차차 상생경제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눈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동재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회장님 그래도 시민단체와 뭐 을지로위원회와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서 조금 바뀐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대화의 장이 열려 있죠. 그게 크죠. 네. 일단은 뭐 뚜렷한 결론은 안 났지만 실제로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따질 수 있는 본사한테 이거는 이런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네. 따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다는 거. 그거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 그 창구가 열렸다는 것만 해도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아. 쉬운 일이 아니고 프랜차이즈가 아까 필수용 물품을 말씀하셨지만 네. 저희가 이제 본 바로는 필수용품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의 사례처럼 네. 던킨 도너스나 이런 사례처럼 구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하면은 네. 실제로 필수용품이냐 아니 구분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해서 구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본사에서 노하우 당긴 물품을 같이 취급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깨끗한 투명하고 공정하네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가맹 본부들이 이 등한시하고 거부하기 네. 때문에 네. 법에서도 그렇고 이제 필수 품목이라는 걸 정해서 꼭 필요한 품목들은 본사에서 공급하되 그 이외의 품목들 그냥 단순히 로고만 찍는다든지 네. 아니면 시중에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사실은 필수품목의 가장 큰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이동재 말씀하신 것처럼 점주들이 예전에는
거기에 막 정하고 비판했다가 계약 해지당하고 그래서 이제 피자 연합이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끼리 점주들끼리 민주적인 피자 가게를 만들어갖고 점포를 열었는데 그 옆에 막 보복 출점하고 미스터 피자에서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참. 그래서 네. 그 피자 연합 하시던 점주님이 안타깝게 막 자살도 하고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통행수 이야기 하셨는데 물품 이야기 계속 하시는 게 물품에서 폭리를 많이 당하시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에게도 그게 전가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자기 동생한테 치즈를 공급하게 만든 거예요. 왜 우리나라 네. 기업들은 이렇게 형제가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 예. 그러니까 형제가 좋은 건 좋은데 그걸 남에게 피눈물 흘리는 형제들이 그러니까요. 법원에서도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지원행위다. 그다음에 뭐 가족들의 가사도우미의 급여를 막 주고 그랬어요. 본사에서. 횡령이다. 이게 다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들이 사실은 다 우리 가맹점 선생님들한테 골고루 그렇죠. 이득으로 상승이 됐으면 가맹점 선생님들도 일리면 그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도 좀 더 줄 수도 있고 네, 네. 가격도 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생 경제거든요.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근데 회장님이 좀 겸손하게 바뀐 게 많지 않다고 하시긴 했지만 저번에 그래서 이제 그 일부 물품 폭리 네. 그래도 공급 물품 일부 시정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광고비도 예를 들면 좀 덜 걷는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걷는다더라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한다든지 네. 그 광고비를 냈는데 예를 들면 다른 경쟁업체들은 막 빵빵하게 광고를 한단 말이죠. 막 네. 저명한 연예인들도 모시고 광고도 많이 나오고 막 신문에 광고 나오는데 우리 광고를 안 해. 그럼 그것도 다 손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1 플러스 1이라고 있어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좋아하죠. 네. 1 플러스 1. 우리는 이제 막 그 포인트 다 찾아다니고 뭐 10번 네. 먹으면 한 번 더 공짜나 막 이런 거 막 찾아다니잖아요. 엄청 보람이 있어하죠. 우리 회장님들은 네. 그럼 울어요. 아, 왜요? 그게 저는 본사에서 본사가 1 플러스 1에 뭐 하나 정도 더 공급해 준 줄 알았는데 방침만 내리고 돈은 니네들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 그러면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예요, 심지어. 어, 그래요? 네, 한번 뭐를... 들어보세요. 정말 들어보세요. 네.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할인 정책이라든지 네. 뭐 원 플러스 원 또 포인트를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많은 부분은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일부 몇몇 카드 회사들은 반을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뭐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부담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 부담 자체를 본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극히 미미한 부분. 네. 나머지들은 다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내가 포인트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내 돈 쓰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은 그 쓰시는 것의 반 이상은 가맹점주들이 할인을 해드리는 경우거든요. 아, 그렇군요. 야, 이건 진짜 처음.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포인트나 이런 거 있으면 직영점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직영점은 괜찮죠. 뭐 직영점은 본사에서 부담을 하니까요. 네. 아니, 되게 봉균 씨 잘하네요. 아니 이렇게 되면 전문가 아니 왜냐면 의뢰경제 전문가 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연예인들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가맹점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더라고요. 우리 범균 씨가 이렇게 잘 알면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 주변 연예인들은 가맹점을 할 현찰을 보유하지 못해가지고 좀 오래된 개그맨 선배님이나 네. 선생님들이 가맹점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가맹점 가입도 하죠. 저도 몇 분 알아요. 그분들도 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인들마저도 열심히 살려고 가맹점 하는 건데 보통 서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상생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본부도 잘 되고 가맹점도 잘 되면 우리 소비자들도 유리해지거든요. 결국은. 그 네. 범균 씨가 이제 아유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맹점 열 돈이 없어서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맹점주님들이 있는 재산 탈탈 털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우리 퇴직금이에요. 그렇죠. 그 신문에 퇴직금으로. 보면 항상 퇴직금으로 이제 마지막 사업 시작하신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퇴직금이나 이제 집안에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그럼 위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도 뭐 대출이 좀 많죠. 많은데 이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사업이 안 좋아지거나 네. 이런 경우에도 쉽게 손을 떼지는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업을 전제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업체를 문을 닫는 순간에 돈을 다시 은행에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당장 목돈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영위에 나가시는 쭉 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죠. 그러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연다고 하면 대출이나 이런 게 조금 용이한가요? 브랜드가 있을수록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게 덫이네요. 또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직장을 이제 명예퇴직하거나 네. 또는 해고당해갖고 나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지금 피자집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정말 뭐 김밥, 치킨집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피자집에 대한 특히 미스터 피자가 워낙 이런 쪽으로 유명했으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가맹점 주로서 정말 한 가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좀 법적으로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세요? 딱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필수 품목입니다. 아, 아까 거듭 말씀하셨던. 예. 그게 가장 매출하고도 연관되고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규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그렇죠. 필수 품목 규정을 갖다가 명백하게 해 주신다면은 네. 사실은 본사의 어떤 그 이득을 과하게 창출하는 그런 길들이 막힐 수 있고 네. 가맹점들이 조금은 더 좀 저렴한 가격에 용품을 구매를 하고 원료를 원재료를 구매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은요? 네. 우리 안진걸 위원장님은 딱 하나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네. 제정된다면? 저는 공정거래를 혼자 다 못한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자체.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은 아무래도 다수의 의들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범균 씨 그렇잖아요. 개그맨들 네. 개개인이 잘 돼야 개그 콘서트의 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저는 인테리어 보호법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도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주고 너희가 한번 알아봐라. 너희가 알아보고 그다음에 너희가 알아본 가격에 더 싸면 거기서 해라. 그대로만 해. 우리 아버지가 인테리어 업자인데 네. 그럼 좀 싸게 하지 않을까. 정확하시네. 정확하셔. 그거랑 이제 간판 네. 보호법이나 이런 거. 제가 알기로 간판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죠. 바꿔야 돼요. 제가 알기로 그거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만 좀 네. 좀 본사에서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게 광고가 아니라 가맹점주분들이 행복해하고 그렇죠. 이 여기는 참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그 프랜차이즈는 살아요. 와. 그리고 소비자는 살아요. 야,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한 말씀 듣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동재 가맹점주 협의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갑질이라는 주제로 여러 항상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실제로 피해를 받는 것, 피해를 당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렇죠. 가장 일선에서 피해를 받는 것은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그 가맹점주들이 더 눈물 흘리지 않게끔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갑질과 상생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로 인한 불매운동은 조금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본사와 가맹점주님들의 이 분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라차차 상생경제 두 번째 시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눈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참여연대 안진거 시민위원장님 그리고 개그맨 정범규 씨 꼭 이 땅의 을들과 함께 방문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봄처럼 파릇파릇한 새싹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4514님, 정답 1번 인쇼. 젊은이들의 성공신화가 많이 나와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333님, 인쇼. 인쇼, 편리하고 다른 상품과 비교할 수 있어 좋더군요. 스타일란다 제품 써본 적 있는데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3321님,
쓰고 많습니다. 1번 인쇼 YTN 넘버원 하셨어요. 6260님 인쇼 전 뱅쇼가 더 좋은 세대예요 하셨는데 저 뱅쇼 뭔지 몰라서 작가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수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내일 올게요.